시작입니다. 야외 스케이트장은 가족 단위 나들이기 구조로. 자, 여기 돌아. 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야외 스케이트장은 가족 단위 나들이기 길로 옮겼습니다. 어디 선배님 죄송한데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? 하나 볼까요? 그 따블장. 괜찮다. 두 달 정도 빠른 11월부터 출하가 가능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300여 년 동안 식영전을 지킨 이 나무는 쓰러진 지 열흘이나 됐지만 방치된 채 고사하고 있습니다. 쓰러진 지 열흘이 지났지만 추석을 앞두고 황금빛으로 연고로 추석이 수확이 한창. 추석을 앞두고 황금빛으로 연고로 수확이 한창입니다. 안 따지는데? 수확이 한창입니다. 그게 안 따네. 생각보다 안 따질 것 같은데. 추석을 앞두고 황금빛으로 연고로 수확이 한창입니다. 항산화 물질인 플라이보노드가 일반 아 이거는 일반 자주류 같잖아. 상무지구에서 서구청 방향으로는 폐쇄되는 지하 도로 대신 그 낮은 아 다시다. 아 잠시만요. 보드 4만 제곱미터. 아 다시 하겠습니다. 가족 관계를 특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.